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쌤들의 강의 잘 따라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의 다시 보기를 보면서 열심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불개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오늘 1교시에서는요. 완벽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 퍼펙트 스윙이라는 과목의 호규쌤이 나와 계십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한 이 강의가 저한테도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는데 사실 제가 어제 결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금요일 1교시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규쌤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어제 결석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오늘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어저께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퍼펙트 스윙이라는 과목이잖아요. 이렇기 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완벽하게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네.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뭐 완벽한 타점이라든 아니면은 뭐 매도에 대한 기술이라든 아니면 테마별에 대한 섹터에 대한 내용이라든 그리고 매매에 대한 원칙이라든 그리고 전일자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예측이라든 아니면 대응이라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초가 매매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궁금하지 않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에 대한 내용을 유형별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과연 시초가 매매를 할 때 급등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아니면 좀 제가 살려고 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눌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고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유진 학생이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나마 복습하는 시간도 따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랑 함께 한 시간 하신다면 충분히 어제 내용 듣고 그리고 오늘 시초가 내용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꼭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무기로서 꼭 매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걸 이제 호규쌤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사실 매매에 있어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시초가의 종목들을 공략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지 만약 이 종목이 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급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주식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향이 단기라는 거죠, 지금.
단기면 하고 싶다라는 거야?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 요즘 시장에도 단기가 좀 그렇죠. 저도 수익이 지금 되기에는. 예, 지금 시장도 어떻게 본다면 유진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하게 된다면 시장이 내가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이 종목이 계속 빠져서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기 매매를 했다면 내가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도 빨리 보고 그리고 손절도 좀 빨리 했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 너무 힘든 모습들은 조금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금이 얼마 없긴 하더라도 네네.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고 초량의 현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네네.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쉬면 또 손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얘기죠. 네. 본인 그래서... 얘기인데 아마 이 본인의 제가 이제 학생 유진 학생의 얘기가 아마 시청자분들 똑같이 아마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틀렸다 말다 이게 아니고 아마 똑같이 느끼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느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매매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매매에 대한 원칙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행동으로 이게 실천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걸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한번 보신다면 소액으로 연습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호규쌤과 함께 이제 배우면서 소액으로 조금씩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뭐 모의투자도 있고 하니까요. 그쵸. 한번 강의를 실전에 좀 적용해보면서 배워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을 강의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아마 오늘 뭐 시초가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일자 내용도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잠깐이라도 복습을 하면서 오늘 시초가 내용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을 과연 예측을 해야 될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마 유진 학생은 시장을 혹시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할까요? 아니면은 종목에 대한 상황을 보시고 대응을 할까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렵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의 영역이다. 예, 대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까? 대응이요? 어떻게 하실까?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요? 네. 그냥 종목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게 대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근데 일단은 보면은 시장이 예측이 있고 대응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요? 과연 내가 주식을 예측하면서 투자의 매매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측을 한다면 어떤 예측을 하고 오늘 시장을 임할까? 혹시 어렵죠?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 네. 우리가 자기 전에 꼭 뭐 체크를 하고 자지 않아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죠. 미증시. 그렇죠.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겠죠. 그리고 미증시가 빠지면은 어떤 생각을 해? 미증시가 내려오면. 그렇죠.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매매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이 예측을 하는 게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과정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면은 나스닥을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예측한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현지 시간 나스닥이거든요. 네. 이렇게 3% 하락세를 보였어요. 우리나라 시장 시간으로서는 15일 토요일이겠죠. 네. 네, 14일 금요일에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들으세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큰일 났네. 그쵸? 네. 토요일, 일요일 뭐 놀고 싶은데 놀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주식 생각 때문에. 주식 생각 때문에. 더 빠지겠네. 이러면서. 더 빠지겠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나스닥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니까 하락할 수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하겠죠.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대체적으로 혹시 유진 학생이 잘 알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는 테마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은 테마가 올라가는 테마가 있거든요. 모르겠죠. 알아요. 네. 뭐예요? 혹시 기억나는 테마가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지면 어떤 헤지라 그러잖아요. 헤지 전략. 네. 해칭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천연가스 관련 종목이랑 아~ 그리고 원유 쪽이라든 곡물 사료 그리고 요즘에 핫한 테마가 금리 인상 테마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다면은 요즘에 금리 인상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장이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네네. 보였거든요. 나스닥이 좀 빠지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금리 인상 같은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월요일 시장에 네. 금리 인상 관련 주인 대표 종목인 종목이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 종목이 보시면 이게 1분봉이거든요. 1분봉이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빠졌어요. 왜? 나스닥이 빠졌는데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했죠? 네. 근데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요? 왜 그랬을까? 이해는 가요? 지금 내용이?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이 가요?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이 이해가 안 가? 네. 그러니까 빼야 되는데 이 네. 종목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 인상 관련 종목이다. 그쵸. 이럴 때 어떻게 됐냐면 국내 시장이 이렇게 올랐어요. 아, 맞아요. 아니, 요즘에는 그쵸. 미 증시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쵸.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측을 했다면 나스닥을 보고 시장이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종목에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강조드린 내용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보시면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대응. 과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응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시장을 나는 대응을 해야겠다. 네. 내가 매수를 했는데 종목군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네, 해봤어요? 네, 네. 예,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지수가 10월 17일 날 이렇게 올랐었던 상황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올랐어요. 10월 17일 날. 네. 그러면 지수를 보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네. 아까 하락했을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천연가스, 원유, 금리 인상, 네네. 그리고 곡물 사료 종목군들은 지수가 올라가니까 매수하면 안 돼요. 네. 그 지수가 올라갈 때 사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오. 혹시 기억나는 종목이 있어요? 나는 지수가 올라갈 때 아, 이 종목은 꼭 보고 있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삼성전자. 없죠? 삼성전자. 오, 삼성전자가 가능성이 있죠. 왜 지수가 올라가니까? 당연하죠. 네.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네. 이게 아니,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 그쵸? 건지.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네. 하게 된다면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이 네네.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확률에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종목이 있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로봇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수가 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 가치 흐름으로써 이렇게 강력하게 모습이 보여. 앞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1분봉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당일 1분봉이에요. 어때요? 흐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가 올라갈 때 이 네. 로봇 종목에서도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응할 수 있겠지만 뭐 다음 날에는 유일 로보틱스라든 그러면 아니면 로보티즈라든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네네.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날에는 로봇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고 네. 그리고 로봇주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테마가 폐배터리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세비캠 네. 그리고 코스모화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수급적인 영향력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예. 그런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네. 외국인이라든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것보다는 네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으로서 요즘에 폐배터리 쪽이라든 로봇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네. 그 지수가 올라가는 날에도 네네. 개인이 사는 날에는 개인이 사는 날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날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로봇주나 폐배터리 이런 쪽을 보는 게 좋다라는 네, 지수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시장을 어느 정도 나스닥을 보면서 예측하면서 시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시장이 나스닥이 좋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는 나스닥을 뭐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의 그냥 매개체로 흐름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되게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영향력 과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금리 인상 같은 종목군들이라든 아니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네. 폐배터리 쪽이라든 로봇 관련주를 꼭 체크를 해보신다면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제 배웠던 부분들이 오늘 방금 설명해 주신 이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간밤에 우리가 네.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시장은 예측하는 것보다는 네. 꼭 대응 전략으로 펼쳐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네. 대응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수록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장이 올라갈 때 이런 로봇이라든 폐배터리 쪽 한번 소액으로 한번 보시듯 아니면 시장이 좀 빠지면 금리 인상 같은 종목군들이 한번 시세가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든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분명히 만들어 보시고요. 누가 큰 금액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을 투자하시고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소액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연습을 해보신다면 네. 이런 두려움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제 했던 강의에 대한 내용을 들으니까 뭔가 이번 주말에는 발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그러니까 대응하면 되니까요. 끝나고 네. 유진 학생도 미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말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즐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월요일 날 시장을 보면서 예측보다는 꼭 대응을 하시고 이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시장을 예측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호규쌤과 함께 그리고 불기비 주식학원에 있는 우리 모든 쌤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주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복습을 해봤고 또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있잖아요. 그 강의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TV 수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들의 쪽집게 과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TV방송에 있는 강의도 중요하겠지만 이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좀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 보니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쪽집게 과외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쪽집게 방송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 불개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쪽집게 과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외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게 쌤들의 장중 시황이나 실전 종목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TV 방송에서 진행되었던 강의에 대한 보충 심화학습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무료 라이브를 통해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과외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호규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호규쌤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을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 대한 맞춤 전략은 필수, 그리고 완벽한 매매를 위한 호듬쌤의 호규쌤의 히든 기법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장중에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히든 강의에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장중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 보시면서 호규쌤과 심화학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불개미 승부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비번은 74번 7777 눌러주시면 되고요. 입장 기한은 오늘 방송 종료 시까지고 교육기간은 2주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까지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호기쌤도 함께 보충 심화학습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란톡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는 호규쌤에게 직접 질문을 해서 답변을 좀 받아볼 수도 있고요. 방송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쌤이 좀 콕콕 찝어서 알려주시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진짜로 과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방송이 1시간 정도래서 너무 촉박한 맞아요. 상황이라고 느낄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끝나고 마치고 나서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전달하기에는 다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뭐 상황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서 여러분들 쪽집게 가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상황별로 테마가 실시간으로 형성된다면은 그 실시간으로서 테마가 형성된 상황에 대해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에 대한 상황별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만의 히든 기법도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또 강조드리는 거는 저는 장 끝나고 그리고 장이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모습들을 어떻게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함께 강의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만의 또 매매에 대한 방법이라든 그리고 테마적인 내용이라든 그리고 실시간으로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쉽게 좀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두려워하시거나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 내려와서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그렇잖아요. 네.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라든 이런 게 많이 떨어졌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를 다시 잡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투자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깨우치고 좀 바꿔나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 전략 같은 경우에 제가 천천히 살펴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외 전용 과외방을 통해서는 네네. 만약에 진짜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TV 방송을 보시면서 네네. 질문해도 다 답변해 주실 건가요? 질문하면 답변해드려야죠.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제가 네. 답변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들어와 계세요? 아직이요? 아직 안 들어와서요? 네, 들어갈 겁니다. 들어와서 어떤 네. 얘기 하고 있는 건지 네, 네. 진짜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1시 30분에 네. 시간을 꼭 만들어서 월요일에 네, 네. 들어와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같이 참여도 한번 좋습니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짜 불개미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호규쌤에게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중요합니다. 아까 좀 이야기해주신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거든요. 시초가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오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두려움이 굉장히 없었고 그리고 시초가 매매가 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갑자기 종목이 떠 네. 그러면 뜨는 과정에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시장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내려와 떨어져 이래가지고 또 겁을 먹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형별로 세 가지에 대한 유형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되는 내용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요거 활용을 직접적으로 여유롭게 좀 하신다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조금씩?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퍼펙트 스윙, 시초가 매매 전략이라는 코너로서 일단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매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유형별로 좀 알아보는 코너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시초가 매매에 대한 유형이 세 가지만 알면 됐어요. 네. 급등 유형,
그리고 시초가 돌파 유형, 네. 그리고 추세 상승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만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어렵지 않게 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 유형을 볼 텐데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네. 급등 유형에 맞았었던 종목이 두 종목이었어요. 피코그램 대화제약이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급등 유형이거든요. 자, 일단은 급등 유형의 피코그램이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었던 상황이에요. 일단 시초가 매매를 하려고 딱 봤을 때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유진학생은 어떻게 매매를 해요? 한 번 더 봐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사요? 아니면은 떨어지면 사요? 어때요? 일단 네네. 뭔가 갭 상승했잖아요. 네, 조금 떠서 갭을 네, 상승했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좀 더 지켜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좀 지켜봐야 네. 된다. 이게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다음 캔들입니다. 일단 급등을 했거든요. 앞서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음봉이 나왔다가 눌렸어요. 이렇게 네. 다음 캔들에서. 다음 캔들에서 눌렸는데 이럴 때는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어느 상황이냐면 제가 급등을 눌려주고 재돌파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눌려줬었던 상황이 발생이 됐다 보니까 여기에 선을 긋고 이 급등했었던 이런 매수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좀 걸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요? 네, 여기에다 걸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걸어놓는 이 상황이 돌파가 되면서 체결이 되겠죠. 네네. 그렇죠. 체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 체결이 됐겠죠. 네네. 그렇죠. 이 하단은 뭐예요? 그러면 하단선. 여기에 이렇게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게 된다면 이 하단에 제가 선을 또 하나 그어놨잖아요. 네. 요건 무슨 선일까요? 그거요? 예. 손절?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네. 손절 라인을 제가 저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매수는 했어요. 미리 걸어놨으니까 매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꼭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꼭 손절 라인을 꼭 정해놓고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손절을 왜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오늘 갭을 띄어서 올렸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이탈을 하면 갭을 메꿔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손절을 못 하겠어요. 왜요? 왜? 그 손실이 그래도 꽤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 네. 요게 아마 요 캔들이 2%, 한 3%, 3.몇%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굉장히 커 보이죠? 네. 예. 그래서 네, 커 보였어요. 이게 커 보이면 어떻게 네. 해야 되냐면 이 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이 캔들이 너무 길어서 이게 네, 네. 지금 1% 캔들일 수가 있겠는데 이게 2, 3% 캔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되면은 이 손절 라인을 이 위로 정하시면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자기네 매매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손절 라인이 이게 너무 러프하다. 너무 네. 밑으로 빠져 있다. 그러면은 타이트하게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자기가 이제 이쪽에 손절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매매에 대한 원칙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게 손절 라인에 진짜 닿았을 때는 꼭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호교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시초가의 손절 라인을 딱 정하는 네. 원칙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앞서서 얘기해드렸듯이 갭을 띄어서 올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내려가면은 그 앞에 있었던 이런 종가에 대한 갭 메꾸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꼭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손절가에 이탈을 해서 손절을 했을까? 아니면 급등을 했을까?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장.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서 샀으면 바로 수익.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올랐으면 뭐 10% 이상 올랐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매를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좀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거기서 챙기나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외국인들, 네. 기관들 수급도 그렇고 시장이 또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일부 금액을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했었던 게 단타를 하는데 10% 잡으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사실. 네. 네, 사실은 매매하실 때 2, 3%를 보고선 단기 매매를 하지 않나요, 혹시? 저요? 예. 네. 어떤 매매를 하죠? 단기 매매를 하는데 10%를 보면서 매매를 하나요? 뭐 상한가를 보면서 매매해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네. 누가? 그 아니 누가가 아니고 네. 그 종목이 오를 때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 쌤 그러지 않으세요? 아, 예.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상한가를 혹시 단타를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닝으로 들어갔는데 네.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아, 단기 매매 할 때 내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야 해갖고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때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었던 몇 번 있어요? 시초가 아니고 한 25% 20% 이럴 때? 아 이렇게 25% 네. 때 잡아서 아니면 25%까지 급등을 할 때? 25% 잡아서 상한가까지? 25%까지는 아니었고 20% 정도. 20%에서 네. 잡아서 상한가까지? 네. 근데 이거는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20% 급등했었던 네. 상황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시가에서 상황을 보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외국인 수급도 좋고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유진 학생처럼 조금 뭐 볼고 있어도 상관은 없겠는데 네. 보유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네.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언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라든 아니면 지금 이게 올랐었던 게 개인들의 위주로서 매수세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시게 된다면은 매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매도가 어렵죠. 네. 언제 매도할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항상 근데 혹시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올라갈 때 2%, 3% 수익이 날 때 아, 이거 이쯤에서 한번 매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은 항상 갖지 않아요? 2%대에서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들어요? 네.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그때 네. 그래서 파는 적이 있어요. 네. 그럼 계속 더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해야 돼요? 반만 팔면 되죠. 그러면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물량이 적어지죠. 욕심이 너무 더 적으시고 욕심이 너무 많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네. 100만 원을 매수를 했어요. 네. 100만 원을 매수했으면 2, 3% 안에서는 반은 챙겨야 돼요. 2, 3% 안에서는 반을 챙기시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한 물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량으로 조금 더 노려보시든 네. 아니면 흐름이 꺾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파시든 이런 생각을 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대응. 네. 대응 강조해드렸었죠. 네, 네.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5% 올라가다가 갑자기 음봉이 3%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팔 거예요? 보고 있을 거예요? 못하죠. 네. 이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고 나중에 상한가까지 간다고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10% 정도만 있어야지 지금 상황은 제일 현명하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물량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가 상한가까지 종목을 도전을 해서 상한가에 대한 수익을 봤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유진 학생은 무슨 종목을 사더라도 상한가까지 노려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열심히 막 이렇게 큰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나는 손실을 적게 보고 그리고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는 포지션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방금 네네. 피코그램 채트를 보면 네네. 그 앞쪽에서 물량을 좀 더 수익 실현하고 그렇죠. 그 또 올라가 또 수익 실현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 다 정리하나요? 언제 다 정리해야 될까? 일단은 흐름이 네. 지금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진 학생도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비가 이런 자리가 고비예요. 여기. 네. 이런 자리가 고비긴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눌릴 때 여기까지 지금 결과론으로서 눌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버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저 사실상. 버티는 거는 잘 버티는 건 잘하세요. 네. 네, 버티는 거는 잘하신다라고 하면 버텼으면은 네. 나머지 물량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충분히 반 정도까지 들고 있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왔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네. 되냐면 이쪽에 한번 팔았죠. 앞쪽에서 한번 팔았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네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왜? 아 그때 다 팔았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팔았어야 되면서 네. 근데 여기 날아가면서 이제 배가 아프죠. 배 엄청 아프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왜 그래요? 왜? 왜 안 돼요? 배 아파요.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내 원칙은 내 매매에 대한 원칙은 때문에. 앞쪽에서 팔아서 떨어졌으니까 이탈했으니까 정리를 한 건데 네네. 그렇죠? 올라간 거에 대한 거는 이미 원칙을 깨고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배 아파하시면 안 된 겁니다. 이 원칙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매매가 굉장히 꼬일 수가 있어요. 아, 그 원칙이 그렇죠? 어렵죠? 잘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좀 모르겠다라고 하면 네. 지난주 네네. 금요일 재방송을 본다면은
원칙에 대한 거를 아, 얘기 많이 하셨나요? 예. 아, 제 또 그거를 빠뜨렸네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금요일 방송을 보셨으면 네. 원칙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예, 그리고 다음번 한번 네.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 제가 30페이지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아. 지금 12페이지밖에 안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진도로 예. 나가야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화제약입니다. 네. 대화제약.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을 하죠. 이게 한 1분 됐을 때 차트거든요. 네. 네.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일단 되게 사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사고 싶죠. 사고 싶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좀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드렸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면 요렇게까지. 이게 이제 급등을 해 주고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이렇게 눌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아... 어느 정도 눌려줘야지 아 이런 자리가 돌파를 할 때 사야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체결이 됐겠죠. 미리 네. 걸어놓는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손절가를 정해야 되는데 아까 이 하단 잡았었잖아요. 네네. 하단까지 보면 이거 5%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은 타이트하게 이런 3% 안에서 손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인트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이런 식으로 잡았고 이 안에서 만약에 이탈이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대화제약 오늘 어떻게 됐을까?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했어요. 대화제약 여기서 샀죠? 네. 여기서 샀는데 우리가 손절했었던 가격 안 오고 그리고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급등할 때는 꼭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을 어떻게 맞추셔야 된다면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고 급등하고 눌려주고 재돌파할 때. 그러니까 급등할 때 눌려주는 캔들이 좀 나온다면 이렇게 네. 눌려주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상단에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 유형에 대해서 유진 학생도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시초가에 막 올라.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려야죠. 그리고 눌려주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참으셔야 되고 그리고 재돌파하는 거를 보고 매수 포인트 잡으시고 꼭 손절 라인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안 되시는 분 있으면은 혹시나마 제가 과외를 통해서 우리 과외방에서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시초가 돌파 유형입니다. 시초가 돌파 유형. 시초가 아까는 돌파. 뭐 했어요? 시초가 말고 바로 급등하는 종목을 봤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초가 돌파 유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일단 밑으로 빡 뺐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선을 긋은 게 이게 지금 시가, 그러니까 시초가, 아, 시가죠. 예,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선이 시가선이에요. 지금 보는 선이. 네. 이 선이. 이 선이 시가선인데 시가선 밑으로 빠질 때예요. 네. 이럴 때가 있죠. 사고 싶은 종목이 봤는데 갑자기 안 올라가고 시가 자리에서 떨어져. 이럴 맞아요.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사요? 그냥 넘어갑니까?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오래려나? 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이 종목 잘못 선택했나? 이런 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른 아마. 거 볼까? 그렇죠. 다른 거 볼까? 네. 다른 거 보면 안 되죠. 지금 안 보세요. 되나요? 한번 보세요. 일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사실상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다음번에 보면은 이런 시가 자리를 돌파를 할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려주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시가 자리를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앞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좀 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가 자리를 돌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가 자리를 이렇게 돌파할 때가 굉장히 강한 수급이 좀 붙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쪽에 네.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게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던 게 나왔었던 네.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시가 자리를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돌파할 때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오늘 샤페론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요. 그럼 시가 돌파 유형은 시가 돌파하는 딱 그 부분이 매수 타이밍인가요? 그 부분이 매수 타이밍이죠. 근데 이게 시가에다가 돌파하는 거에다가 걸어놨는데 네. 이 종목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체결 안 되고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른 종목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네. 뚫고 올라와. 그러면 체결되는 상황이고 네. 그만큼 강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대신 뭘 생각을 해야 돼? 손절 라인을 꼭 선택을 하셔야죠. 네, 손절 라인 다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또 매도세가 나오고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됐기 때문에 꼭 매도할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되나요? 손절 라인은 네. 바로 요 하단. 하단. 하단.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밑에서 하단으로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고 그리고 시가 돌파할 때 매수가 됐다면은 요 하단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밑꼬리가 달렸었던 상황이 있었죠. 지금 네. 여기 보시면 확대가 좀 안 돼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밑꼬리가 달렸었던 요 자리가 하단이거든요. 전 저점? 전저점 그러니까 매수했었던 저점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저점이 바로 요 자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매수가 여기서 됐으니까 네. 매수가 지금 요 자리에서 됐죠. 네. 그러니까 전저점은 요 자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저점 전저점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꼭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손절가 되오면 그냥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유진 학생 네. 손절가 됐을 때 네. 손절하세요? 아니요. 안 하죠. 네. 못 하죠. 네. 왜 못 할까요?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네. 매매를 하는데 500만 원을 샤페론을 샀어. 근데 손절가에 닿았어. 근데 손절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다리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겨내고 싶어. 나는 손절을 네. 가에 딱 왔을 때 손절을 하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손절가에 닿는데 손절을 네. 못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 네, 그렇죠? 손절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매도 버튼을 눌러야 돼요? 매도 버튼 눌러야죠.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네. 유진 학생이 손절을 못하죠. 네. 그럼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유진 학생이 이 500만 원이 아직 몸에 익혀지지 않는 거라서 금액을 줄이셔야 돼요. 아, 그거는 나의 깜냥이 아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거 앵커로서 그런 얘기 해도 됩니까? 나의 네? 그릇이 아니다. 아직. 맞습니다. 네. 예, 그릇이 아니라서 네. 500만 원으로 아.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도도 못하고 손절도 못해. 그러면 금액을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줄였는데도 손절을 못하겠어. 네.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더 줄여야죠. 그렇죠. 50만 원으로. 맞아요. 예. 아직까지는 내가 그 100만 원이라든 500만 원에 네. 대한 그 금액을 아직까지는 매매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가 손절을 못해 이러면은 네. 그리고 이럴 때 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불안해. 불안해. 샀는데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이것도 금액을 줄이셔야 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네. 거는 뭐냐면 샀는데 불안하고 손절을 못하고 이런 게 있으면 네. 꼭 금액을 줄이셔야 된다. 아직 정말요? 그 금액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주, 두 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 주, 두 주로 꾸준하게 한 달 동안 매매를 해가지고 이게 매수 금액이 아닌 퍼센트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손실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지 이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열심히 내가 500만 원 모아놓은 돈, 1000만 원 모은 돈을 가지고 바로 투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소액으로서 꾸준하게 연습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네네. 내가 매매 포인트를 잘 잡아 이러면은 중간중간에 내가 한두 주 했던 거를 다섯 주, 여섯 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금액을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린다면은 충분히 매매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도 계속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미모사님은 저는 손절을 너무 잘해서 큰일인데 이렇게 댓글을 써주신 학생분이 있는데 네. 손절을 원칙대로 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잡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네. 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을 했거든요. 손절을 했어. 손절을 했는데 손절을 하니까 날라가. 네. 그럼 배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손절을 해서 올라간 종목은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네. 근데 손절을 해놓고 마이너스 8%, 10% 떨어진 종목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손절을 했을 때 진짜 더 떨어졌는지 네. 아니면은 진짜 올라갔는지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한 달 동안은 한번 쌓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진짜 이 타이밍에 손절을 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좀 버텼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손절을 해놓고 올라간 거에 다 배 아파하시고 더 떨어진 거는 기억을 안 하세요. 네.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도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큰일 났네요. 네.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유형이 있고요. 제가 좀 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추세 전환, 추세 상승 유형으로 바뀔게요. 아까는 이제 시초가 돌파 얘기했으니까 네. 추세 상승 유형으로서 FSN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노란 걸로. 네. 요게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요 느낌은 알고 계시죠? 네네. 저점이 네. 높아지고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추세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그쵸.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한다면은 아까 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매수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고 하단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예, 그래서 보신다면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본다면은 네. 이런 상황을 봤죠. 그러면 상단이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상단이 이 선이란 말이에요. 저 이 상단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상단이 거기인가요? 그 앞에 거기 아닌가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여기? 그 앞, 네, 거기 여기 아니에요? 앞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 네. 그렇죠. 이 저점보다 상단이 여기잖아요. 그, 여기까지 보는 것보다는 그 저점의 바로 위 바로 위에 상단. 아, 예, 그래서 고점? 예, 앞에 있었던 고점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앞에 그래서 있었던 고점. 요거 보시고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하단이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하단이 요 위에서 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 샀으면 네, 네. 그러면 하단이 전저점이 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꼭 손절을 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 요거 보시면은 올라갈 때 체결이 됐고 거래량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FS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했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매수했다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네. 추세가 상승하는 과정. 근데 추세 상승은 대부분 어떤 종목에서 나오냐면은 개인들이 사는 종목군들보다는 시장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한다면은 천천히 추세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팁을 더 원하신다면은 네. 추세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좀 올라갈 때 좀 저점을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꼭 찾아보신다면 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초가에 종목들 매매 타이밍 잡는 거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급등하는 유형 그리고 시초가 돌파 유형 추세 상승 유형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 예시를 조금 더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일단은 오늘 같은 네. 경우에 시초가 매매에 대한 네.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시가부터 급등하는 종목군들, 그렇죠? 네.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급등 유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급등 유형은 제가 살펴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급등 계속하다가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고 급등하고 눌려주고 재돌파할 때 꼭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시초가 돌파 유형, 시가 돌파 유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다시 한번 이 시가 같은 경우를 돌파를 할 때 예, 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추세 상승은 어느 정도 하단을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상황이 아무래도 어려움을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초가 매매를 할 때 시가라든 아니면은 추세라든 이런 걸 또 급등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지켜본다면은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질문이 많아가지고 진도가 좀 더디게 나갔는데 쌤이 준비하신 오늘 강의 네네. 자료 저희 수업 다 나갔나요? 수업 때 나가냐고요? 지금 오늘 준비하신 강의 자료 저희 수업 다 했나요? 네, 수업 다 했고 그리고 네. 이게 미진한 게 좀 있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시간이 지금 2분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하고 네. 그리고 여기 미진한 대한 내용은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해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으로서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진 네. 학생이 어려워했었던 상황 이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꼭
매도하고 손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 포인트 잡아가지고 목요일 강의 또 준비할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 꼭 친구분 한 분씩 데리고 오셔가지고 강의 모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 이제 그냥 중요한 매도에 대한 강의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집중해서 결석하지 않고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에 또 이번 주에 단풍 구경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말 동안은 이제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쌤들의 강의 복습도 해보시면서 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1교시에서 끝이 아닙니다. 2교시에는 또 이제 단타국대 쌤의 강의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10분간 휴식 후에 저희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